안녕하세요. 백협병원의 TV 이은영입니다. 한기종입니다. 오늘 백협병원의 TV에서는 우리 여전히 힘들죠. 치료비 때문에. 백협병원 투병 중에는. 그래서 치료비나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안내해 드릴 거는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 좀 그 해주시겠어요?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 보통 암 환자가 초기에 이제 검사비나 수술비나 아니면 방사선 치료비나 그다음에 뭐 조혈모스터 이식 뭐 그다음에 장기이식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 초기에 고액의 비용이 들어가니까 원래 의료비가 100%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상급종합병원 주로 암 환자가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외래는 60%고 입원은 20% 이렇게 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제 암 환자의 경우 산정특례 제도로 등록이 되면 그죠? 그러면 5%만 됩니다. 입원 외래 할것 없이 다 5%만. 만약에 의료비가 천만 원이다. 그러면 산정특례 제도에 적용을 받으면 이제 5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5%니까 그렇죠. 본인분담금이 네. 다만 이제 이게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죠. 5년까지만. 5년 동안 이제 건강보험 적용되는 의료비의 5%만 이제 부담을 맞습니다. 하게 되는 거잖아요. 등록을 하려면 뭐 환자가 스스로 본인이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원래는 환자가 직접 해야 되는 거죠. 그 의료기관에서 산정특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의무과라고 하죠. 의무과 직원이 대행을 해줍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가끔 이제 의무과 직원이 깜빡하고 그런 경우가 등록을 있더라고요. 하지 않으면 등록했을 때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그 앞에 5년이란 기간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앞에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 등록한 시점 이전의 것은 이제 적용 못 받으니까 기본으로는 의무과 직원들이 알아서 해주겠지만 혹시 이제 안 해줄 수도 있으니까 산정특례는 이제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건 중요하죠. 진단받고 치료 시작해서 뭐 며칠 지나가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는 꼭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본인 부담 상한 제도가 있죠. 예,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가 핵심인데 이제 제도는 이렇습니다. 그 10단계 나눠져 있어가지고 제일 낮은 단계가 80만 원. 그리고 가장 높은 게 이제 500만 원이거든요. 요 10단계 나눠져 있습니다. 10단계. 요 금액을 넘어가면 건강보험 적용된 의료비 중에 환자가 낸 돈은 다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초과 금액은 그죠? 전체 다 환자한테 돌려받는다는 예. 그래서 거죠. 가끔 이제 치료가 다 끝나고 난뒤 1년 좀 지나고 갑자기 통장에 돈이 왕창 입금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는 거 있죠. 혹시 이거 잘못 들은 거 단어 아닌가? 그게 아니라 그게 본인부담 상한제에 적용을 받아서 이제 아까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이제 환급된 거죠. 그런데 비급여는 제외되는 그렇죠. 거죠. 그 앞에 그래서 이야기할 그게 조금 문제예요, 비급여 때문에. 그러니까 산정특례 제도와 그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 적용되는 의료비를 기본으로 하거든요. 그 비급여라고 이야기하죠. 비급여는 아예 적용되지가 않는 거죠. 본인부담 상한제는 내가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1년간에 내가 지불한 의료비, 치료비를 정산을 해줘서 한 다음에 8월? 저는 8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정산을 해줘서 우편으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 상한제는 조금은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제도가 있다 정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건강보험공단이 같아요. 알아서 다 해줍니다. 산정특례 제도랑 본인부담 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또 예. 좀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건소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예. 이 부분은 소아, 백혈병, 소아 환자분들한테는 조금 더 혜택이 더 있습니다. 조건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소아암 더해줬으면 좋겠어서. 소아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이고, 그리고 소아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2천만 원이지만 조혈모스터 이식을 받는 경우는 3천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성인, 이제 만 18세 이상의 성인의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비급여 의료비에 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받는 의료비에 120만 원까지 사실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대상이 좀 한정되어 그죠? 다 해주는 건 있습니다. 아니죠. 다 해주면 좋은데. 의료급여 수급자하고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참 말도 어려워. 어려워요. 어쨌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관할 보건소에서 합니다. 예. 그러니 그 사시는 지역에 보건소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될 예. 것 중요한 같습니다. 게 뭐냐. 이거는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거든. 신청주의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못 챙겨먹고 알아도 그 해를 넘겨버리면 지원을 못 받으니까 꼭 그 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예. 말 그대로 긴급하게. 그 사실은 긴급복지지원제도잖아요. 이 복지에는 예를 들면 뭐 주거도 포함되어 있고 뭐 생계비도 포함되어 있고 다양한데 그렇죠. 월요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할 동주민센터죠. 네네. 그 사회복지 공무원을 찾아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300만 원을 1회 지급해주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3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2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더 모든 이제 환자들이 다 받는 건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특히 이제 암 환자들이 주로 보면 초반에 고액의 비용이 들어가니까 주로 적용을 많이 받기 때문에 꼭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전에도 우리가 백혈병원의 TV에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도 한번 더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연간 2천만 원의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뭐 고가의 항암제 같은 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1천만 원 플러스 3천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매년 3천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파격적인 제도 있잖아요. 사실은 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백혈병 환자들이 굉장히 고액 의료비, 1등 의료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혜택 받았던 환자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문의가 있었어요. 예. 유튜브에 댓글로 그 실비가 있는데 실비가 있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대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계속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실손 의료보험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됐거든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되는 건데 일단 먼저 실손 의료비용에서 받는 의료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먼저 의료비를 지불하고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잘못된 내용입니다. 실손 의료보험에서 다 지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해당은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실손 의료보험이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 정도는 치료비를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또 그 이상의 또 치료비가 들어가는 것도 사실 있거든요. 그쵸. 이런 경우에는 적용이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중요한 거는 이중으로는 안 되지만 부족한 부분은 지원이 가능하다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 더 조영호사표 이식을 하시는 환자분들한테는 이식 조정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게 한 7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또 이것도 다 이야기했지만 재난적 의료비도 신청주의. 신청 안 하면 180일만 지나면 어떠한 이유로든지 지원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꼭 180 안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혈병을 진단받았다, 투병을 할 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치료비잖아요. 예. 그래서 치료비 관련 지원 제도는 많이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혈병 한의 TV에서 전달해드리는 것도 알아서 해주는 거는 지금 보니까 본인 부담 상한제밖에 없는 예. 거예요. 나머지는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의를 하셔도 좋고 관할 동주민센터 또 관할 보건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치료받는 병원에 사회사업실이 있습니다. 예. 사회사업실에서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병원 사회사업실에서 근무하는 이제 그 직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은 일반 직원이 아니고 의료사회복지사라고 이야기하죠. 네, 맞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비 관련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를, 경제적 상태를 이야기하면 그에 맞는 적절한 이제 지원 제도 같은 걸 소개도 시켜주고 연결도 시켜주게 될 테니까 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거죠. 네. 아직도 간혹 저희 한우회에 상담 문의 전화를 올 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이 가장 좀 안타까웠거든요. 보통은 대학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잖아요. 네. 우리가 그러한 규모의 병원에서는 사회사업실이 거의 다 있습니다. 예. 가셔서 상담을 꼭 받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저희 됩니다. 저희 사무처님도 사회복지사입니다. 이렇게 백혈병원의 TV를 통해서도 좋은 정보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백혈병원의 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